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자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슈체크 시간에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알찬 정보도 얻어가시고 상담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한 주 일정안에 무엇이십니까? 박관식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사이자님. 네. 왜 퐁당퐁당 돌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있죠. 네모라 퍼지는 그 모든 네. 그 동심에 네. 아름다운 모든 것을 모아서 다 황금으로 바꿔서 주는 다 행복한 시간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짜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이번 주 주제는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항상 극이 있죠, 극이. 그래서 세계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세계 시장도 양극화가 있다고 봐야죠. 이 지구촌에서 보면 아주 옛날 옛적에는 옛날에는 한국이 또 세계를 리드했다고 그래. 한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서양으로 넘어간 거지. 서양. 그래서 서양으로 넘어갔던 그 지금 그래서 서양이 아직도 선진국이죠. 그래서 선진국이죠. 그런데 지금 F를 팔거나 F를 팔았을 때 부속품의 약 60%면 다 거의 우리나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플에서 휴대폰을 팔았는데 부자는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현상이냐, 선진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지금 다시 오고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양극화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멋진 선진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이 자꾸 왔다가 바뀌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농사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김제평야라든가 호남평야가 서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갖고 우리는 정말 서쪽이 농사를 지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쪽은 양해 지역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경상도 지역은 전부 산악지대예요. 이게 강원도까지. 그래서 농사 짓기 힘드니까 음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어려움이 있었죠, 농사 짓는데. 그런데 이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미국하고 또 이렇게 옆에 일본 때문에 포스코 포항제철, 포항, 울산, 우리가 보면 부산, 창원, 마산, 거제, 이게 조선소죠. 그 다음에 광양까지 동남쪽이 이렇게 산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지금도 서울보다 더 GRDP가 더 높은 지역이 음이 양극화해서 양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전라도는 농사만 짓지 돈을 못 벌어요. 다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음이 돼서 나 죽겠네, 어렵네, 힘드네, 고생만 하고 있어요. 이게 서해안은. 그리고 서울도 이러고 있을 때 서울도 사대문 아니죠. 강북 사대문 안을 양이죠. 그래서 명동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죠. 종로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대문 안을 서울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이 잘 먹고 잘 살았고 강남은 배추밭 됐었습니다. 배추밭.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 그래서 여기는 음의 양극화 중에 그게 어려움에 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70%의 농민이 전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산업도시 서울로 올라가면서 7%만 남고 전부 다 50%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강남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강남이 또 양이 되고 강북은 음이 되는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다시 변하고 있느냐.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LG필립스도 파주로 왔죠. 서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당진으로 왔죠. 우리가 보면 삼성 현대 석유화학 단지가 대산으로 왔어요. 서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영통, 동탄, 탕정, 평택이 다 서쪽에 와 있어요. 지금 자동차 조선도 지금 목포 쪽에 다 내려오고 있고 서쪽으로 오고 있어요. 왜? 모든 중국과의 교역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 자동차 모든 것들이 지금 서쪽에 서중국, 동중국과 교역 때문에 다 서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쪽이 양이 되고 지금 그동안 동쪽에는 대기업이 아직까지 한 개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강북도 뉴타운 개발한다고 해서 다시 아파트 값들이 강북 쪽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나라의 변화가 자꾸 일자리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강남 쪽에 비싼 인건비 가장 많이 치고 엘리트 분들이 강남 쪽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다시 세상이 이렇게 이 세 개가 다 재편되면서 모든 부동산도 지금 우리가 보면 서울도 수도가 서쪽으로 이사 갔어요. 지금 세종시도 연기공주로 이사가 버렸죠. 그러면서 행정도시도 지금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서쪽이 발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서쪽으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양극화 중에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중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 울산, 거제, 창원, 광양, 영통, 동탄, 탕정, 평택,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주변에 아주 우량한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는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도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때 효율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만 했지 우리는 부동산에 관심을 없다 안 갖다 보니까 부동산도 옛날에는 농민들이 결코 부자가 안 되고 직장인들이 큰 도시민들이 부자로 살았었는데 지금 도시민들보다 농민들이 더 부자가 되는 사이가 됐고 지금 농민 중에서도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세종시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날 갑부가 되고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동탄에 들어왔다 그러면 농사 짓던 농민들이 갑자기 이력 부자가 되는 그러면서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평택에서도 농민이 큰 부자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극화가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직장인들이 부자로 살았다면 지금 반대로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런 이런 양극화가 옛날에 분홍에서 도시가 산업화가 되면서 농민들이 가난해졌었는데 다시 농민들이 부자로 바뀌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가는 곳, 파주에 대기업이 들어온다?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변의 토지에도 관심을 갖는 우리 시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세종시에 큰 일자리가 많이, 공무원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주변의 토지에도 관심을 갖고 소유를 하면서 함께 부자 되는 그런 우리 시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꼭 일에만 너무 열정적으로, 일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소유에 관심을 갖고 우리 부자로 사는 우리 시청자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대기업 호재도 좋고요. 뭐 이렇게 인구가 좀 몰리는 곳에 다른 것도 아니라 좀 토지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내용이 좀 들어있었던 강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강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알찬 고민 상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전화와 문자로 저희가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이나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박관식 대표님 직접 만나서 상담 나눌 수 있는 기회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접수해 주실 때는요,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그리고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토지, 그 당진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궁금해가지고요. 예.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예,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자, 그렇다면 토지 위치가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네. 1040-29번지요. 1040-29번지. 29번지요. 성산리에 위치한 토지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충남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 달래려 서울경제 전화했는데. 축하합니다. 예,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17년도 9월 달에 매입했는데요. 한 예. 150평 정도 매입했는데, 앞으로 예. 전망이 어떤지, 매도, 저는 이걸 좀 다시 팔고 싶은데, 언제쯤이 괜찮을지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지금 투자하신 지역이, 예. 그 성문 국가산업단지 주변이거든요. 예, 예, 예.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성문 국가산업단지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청자님. 예, 예. 이 지역에 서해안 철도가 들어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샀었던 건데. 아, 그것 때문에 매입하셨어?
정보가 빨리 가셨네.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 철도가 이렇게 들어가면 성문국가산업단지 주변 있죠? 예. 이 주변도 상당히 좀 늦더라도 직가는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 우리가.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번쯤은 오르게 돼 있어요. 아... 왜 여기 이 지역이 땅값이 오르냐면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아직까지는 많이 비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이렇게 비어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비어있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 여기도 교통이나 철도가 들어오면 공단의 분양이 좀 빨라질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지역에 공단이 꽉 빡빡하게 이게 들어선다면 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토지는 땅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 언제쯤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한 조금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난 참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될 땅이거든요, 여기가. 아, 예. 그래서 한 번쯤은 번쩍하고 우리 시청자님한테 도움을 주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끔 주무실 때 네. 옆에다 행복 바구니 하나 놓고 주무셔. 그 언제 보기 후드덕 떨어지면 이제 그때 행복이 가득 담기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대표님의 의견은요, 일단 개발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은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보라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요. 네. 인천 부평 삼곡동. 네. 예, 현대 31평 1단지를. 예. 내년 8월에 등기하기로 하고 매수를 했어요. 매도를 하셨다고요? 매수요, 매수. 매수를요, 네. 네. 근데 이것을 등기 전에 팔아야 하는지. 예. 입주를 해야 하는지 전망이 궁금해요. 아, 네. 지금 매수를 하신 상태인데 네. 들어가셔야 되는지 다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네네.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있는데요. 예, 예. 예, 그리고 연수동에 있는 세경 아파트요. 20평. 연수동에 있는 세경 아파트. 네. 네, 네. 이것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아,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곳 다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집을 두 개나 갖고 계시네. 아,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주지는 따로 또 있어요. 아, 거기는 또 새로운 아파트입니까? 아, 여기는 그냥 도시형 주택인데요. 예. 이거는 남부역, 부평 남부역 근처에 있어요, 3분 거리. 아, 그래요? 네. 지금 아파트를 두 개를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두 군데가 다 결코 나쁜 지역이 아니거든요? 아,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아파트는 그럼 두 개가 되겠네요? 네네. 아, 그래서 부평에 지금 새로 산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여기로 이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저희가 입주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예. 네네. 그래서 전망이. 그래서 미래 가치는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겠느냐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결코 좋습니다.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아파트는 잘 사셨어요. 위치가. 아, 네. 그래서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상업 지역도 있지만 네.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 숲세권도 충분히 있고. 네. 그러면서 오아래로 봤을 때 공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 수요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아파트 위치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서울경제TV 자주 보십니까? 아, 얼마 전부터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난 참 행복한 사람. 하늘만큼 행복한 사람.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행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은 좋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현명한 네. 판단 또 시청자님께서 잘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예, 하여튼 저기 선생님 만난 것도 영광이고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화리현리 118-1번이요. 어, 토지를 보유하고 예,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상가예요. 아,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예, 아,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데 자, 위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곳이 어, 저 너무 빨리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화성시 향나읍 화리현리 네. 화리현리의 118-1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유, 선생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벌써 네. 목소리에 복이 떼굴떼굴, 떼굴떼굴 글러오게 생기셨어. 네. 하여튼 선생님, 뭐,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난 참 행복한 사람. 고맙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네. 건물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와, 축하합니다. 건물주님 되셨네. 네, 좀 저기 저 직장에서 30년 해가지고 하나 되게 장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월세가 얼마 나오셔요? 한 200, 한 40만 원.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 성공하신 거. 네. 그리고 지금 특히 화성이 네. 다른 때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네. 발전해서 지금 어, 서쪽으로 많이 발전해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영통 쪽에서도 서쪽으로 가고 있고 동탄에서도 서쪽으로 가고 있고 네. 평택에서도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오산 쪽에서도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향남읍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 주변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이 토지가 아 예. 그래서 길목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 중소기업들로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면 네. 사실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앞으로는. 네. 근데 한 가지 억울한 것이 네. 땅이 좀 작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주변에 땅 평수를 좀 늘릴 수 있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시골주 땅이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여기서 한 가지 땅만 조금 네. 더 컸으면 여한이 없겠네. 그럼 선생님. 예. 저기 저 집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아, 어디 갖고 계신데요? 저 팔달구 오만동 주공 4단지 그 가지고 있는데요. 팔달구에 네. 몇 평형이셔요? 22평이요. 22평형? 네. 거긴 주거하고 있어요? 전세 났어요? 주거하고 있는 거죠. 아 현재 주거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그 한 채입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계동 저 집 짓고 재개발 하나 지금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제, 네. 그러면 네. 그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가 네. 전세로 놓으시고 네. 재개발하면 그 아파트 신축을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재개발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가지고 계셔요? 네. 신축을? 요거 저 제가 봐 끝나면 그거 팔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네. 몰라가지고. 전세 놓고 움직이죠, 전세 놓고. 전세 놓고요? 예, 예. 전세 놓고 이사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복 많은 시청자님. 네. 행복 불려드립니다. 떼굴떼굴, 네, 떼굴떼굴. 그럼 앞으로 그냥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도 건강하시고요.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저기 마음이 저기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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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희 상가와 아파트 모두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6-4번지 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199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어, 충남은 저희 단골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아, 다른 시긴 해요. 아산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우리가 보면 네. 일반적으로 지금 그 대기업이 들어가는 데가 서남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삼성전자가 영통에서 동탄, 그다음에 LG 디지털파크, 또 평택의 삼성전자, 그러면서 탕정의 아산 탕정이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점점 내려오네요. 밑으로 내려오고 예.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도시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라인에다가. 네.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주변에 위치한 토지예요. 가까운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러면서 이 실제로 아산에 삼성전자가 들어왔는데 도시는 천안 쪽이 좀 많이 컸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아산시도 커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토지는 언뜻 보면 이렇게 논이다 보니까 이런 논들을 절대농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지들이 바뀌어요. 생산녹지라든가 자연녹지로. 그러면 건축하는데 아주 무리가 없는 토지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가치가 높아져요. 가치가. 그래서 이 가치가 높아지는 데는 왜 높아지냐? 옆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의 가치와 또 아산시가 커지면서 땅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를 하나 갖고 있으면 언젠가 어느 날 딱 봤더니 언제 이렇게 나 부자 됐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짓는 다음에 이런 토지는 난 참 행복한 토지, 행복한 토지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내강리 632번지 토지는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848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남양주시는 사실 뭐 요즘 사람들이 또 많이 가기도 하는데요. 워낙 넓으니까 여기도 좀 괜찮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쪽 내강리 쪽 가서 보면 네. 전체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아. 그러면 이 개발 제한구역은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축 행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잘 안 오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호재가. 여기에서 이렇게 신도시가 하나 들어옵니다. 왕숙지구라고. 네. 이렇게 신도시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토지 보상이 일어나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토지 보상이 일어나면 이분들이 대토를 해야 2분의 1은 세금이 감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5억을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치만 사면 비과세예요. 세금이. 양도세가. 그래서 대토를 많이 합니다. 또 아니면 땅으로 500평을 보상받았다. 그러면 250평만 사게 되면 비과세예요. 또 혜택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의 토지로 많이 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토지는 3기 신도시가 토지 보상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대토하러 오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한 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어도요. 이어도 오를 수 있어요. 단지 한번 오르고 나면 4기 신도시가 생길 때까지 한동안 오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138-6번지 토지는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991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안성시거든요. 안성도 호재가 좀 많지 않나요? 이 위치는 어떤가요? 그러죠. 우리가 안성을 보게 되면 네. 자, 안성 같은 경우는 위에 쪽에 이렇게 보면 네. SK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겠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삼에 SK 삼성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죠. 또 왼쪽에는 쭉 해서 삼성전자가 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주변에는 또 이렇게 혁신도시가 이 주변에 들어서서 충북 혁신도시죠. 이게 좀 위에서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속도로가 또 주변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요. 안성 주변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세종시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지, 고속도로가. 네. 지나가는 길이라는 지나가는 길. 예. 그러면서 인터체인지로 주고 가요. 네. 그래서 당장은 아파트 땅값이 빨리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서서히 보기 대굴 이렇게 천천히 네. 대굴 그러면서 이 땅의 가치가 시간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나름대로 땅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엿보이는 토지다.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호재의 영향, 탄력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여유를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알찬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난 참 행복한 네. 상담. 다주택자님 같은 경우는 네. 증여세라든가 요즘 6월에 또 어떻든 부동산이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개인 상담을 하러 오셨다. 그러면 재산도 지키고 부자도 될 수 있는 행복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상담이다 보니까 행복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전화로 예약하셔서 다양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중국 주택시장 과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도시 주택시장에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 당국 고심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가요? 예, 우리가 보면 네. 중국 시장이 과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조금 과열이 쬐끔 된 것 같아요. 쬐끔. 지금 중국에 가서 보면 후베이성이라든가 텐진에 삼성전자가 이사가면서 그곳에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값도 거의 대폭락을 했어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뭐 오히려 저 집이 아주 삭막해지는 데다가 네. 지금 한 7천만 세대 있죠. 7천만 세대가 거의 막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 공실이. 그렇죠. 공실률이.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면 우리나라 완성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전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인테리어 실내 장식을 안 해놔요. 전기도 안 빼놔요. 수도도 안 빼놔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주방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화장실까지. 아. 그러니까 전세도 못 나요. 전세도 나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과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서 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못 빠져나간 애플이라든가 다른 나라 대기업들도 선진국 대기업들도 빠져나가려고 탈출 러시를 이러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중국의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워서 예. 정말 그 중국의 보조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경이 다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의 부동산 투자 우리 좀 생각하면 지금 안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돈을 풀면 낮은 이자고 또 담보물인 주택의 가격 70%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말만 들으면 투자를 네.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좀 폭등을 했거든요. 그 생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네. 중국에 지금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어떤 도시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저 분당 있죠. 분당보다 서너 배 큰 도시가 비어있는 도시도 있어요. 그냥 집만 지어져 있지
아예 그냥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네. 이런 도시도 있어요. 격차가 그러니까 좀 심한가 봐요. 격차가 심해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한번 빠져나갔잖아요. 삼성이 두 개가 빠져나갔어요. 두 네. 군데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장사도 안 되고 또 중소기업까지도 지금 뭐 수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안 되니까 문 닫고. 그래서 어쩌다가 한 군데 정도 이렇게 과열이 된 것이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지금 중국 어려운 지금 정말 어려운 그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잘못 그 갖고 있다가 고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가져봅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현상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기업들도 사실 자금을 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출 대상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실업률이 가장 높아졌어요. 유럽도 그러고 또 우리나라도 좀 실업률들이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제가 잘 못 믿고 있지만 높아지고 있죠. 예. 다른 나라들은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뭐 오히려 얘기할 것도 없이 더 많은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힘든 역경을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같이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산 관리하는 게 괜찮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네, 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위기가 끝나는 폭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 꺼내든 카드를 부동산 투자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도한 투자가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형보다 나은 미니 재건축.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추진이 조금 더 힘들어질 전망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미니 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여튼 도시를 만드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은 광범위한 개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광범위하게 정말 도시 하나를 만들어서 서울을 멋진 도시로 만든다. 이거 정말 좋은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익이 좀 많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개발했던 그 도심이나 또 이런 데는 나는 뭐지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대신에 큰 광범위한 곳에 이익은 국가도 이익을 좀 보고 임대 아파트를 쳐서 저소득층도 이익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다자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지금 이번 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약 3,000평 정도 돼요. 네. 만제곱미터니까. 네, 네. 그러면 27.5평 정도, 32평형으로 몇 세대를 짓냐? 3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어요, 약. 그럼 300세대면 서울 시내 300세대면 작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절반으로 진다 그러면 600세대예요. 작은 거로 지면 대신에 특혜까지 준단 말이에요. 특혜. 용적률 특혜라든가 주차도 다른 데 뭐 한 세대당 한 대를 대야 된다면 여기는 0. 뭐 몇 대만 대도 된다. 이렇게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 특혜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가 이런 가로정비 사업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그 만 제곱미터 정도에 갖고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네. 협심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보다 좀 더 수익률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뭐 소규모인 거지 사업성으로 봤을 땐 굉장히 괜찮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자는 지금이라도 좀 다른 투자처로 돌려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가로 정비 사업이 이렇게 국가가 특혜를 주는데 결코 작은 세대가 아닙니다. 네. 300세대면 굉장히 우량한 세대예요. 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은 뉴타운은요. 광범위하게 막 10만 평의 그
범위를 갖다면 네. 여기는 3,000평의 작은 규모거든요. 이건 아주 특혜입니다. 이런 때 이쪽에 눈을 돌려서 건물을 짓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입주자도 충분히 매력적이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대안 충분히 네.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약 3,000평 정도의 위치 좋은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땅이 협심만 딱 했다 그러면 어? 나? 좋은 아파트 주인 됐네? 딱 이 소리 들으면서 네. 돈도 용적률, 건폐율이나 주차나 모든 면이 좋아지니까 특혜를 주니까 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공급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긍정적이긴 하겠지만요.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아무래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건데요. 가로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개선점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해보죠. 재건축 리츠의 등장입니다. 자, 대우건설이 반포의 한 단지에서 임대 후 매각 방식의 재건축 리츠 사업을 좀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리츠 방법 자체는 미분양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가 되지만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는 건데요. 정확한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리츠의 등장은 네. 당장은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안 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임대주택을 안 넣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든 그 국가에서 주는 틀은 비껴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4년 후 8년 후에 주택시장이 좋다고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4년 후 8년 후에 네. 주택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이게 이분들한테 마이너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4년 후 8년 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현재 국가에서 봤을 때 4년 후 8년 후에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거든요. 분양으로. 네, 그랬을 분양으로. 때 가치가 높아진다면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가 딱 보더라도 아, 이것을 리츠로 했을 때 이것은 리츠를 했던 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꼼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예. 국가의 예측이 우리를 좀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예측이 네. 4년 후 8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측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사회자님 생각해 봐요. 4년 후나 8년 후에 예. 리츠가 임대 아파트를 임대를 하고 있다가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으로 돌렸을 때 예, 예.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면 네. 얼른 해주겠어요. 손해잖아요. 예, 리츠를 예. 했던 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국가의 생각도 그때도 더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예.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 임대주택 일단 시작을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예. 되면은 분량을 확보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주택이 실제로 현재처럼 네. 재건축 재개발처럼 했다면 이익을 누가 보죠? 사업체. 그것은 임대 아파트로 들어오는 사람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국가가 좀 이익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타 거기 입주자들이 와서 이익을 좀 보는 거예요. 현재 사업 시행자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가질 것이냐 국가나 개인이 가질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단지 8년 후에 분양할 때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거든요. 어쨌든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얼른 허가 내주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일단 8년 후에도 국가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국가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토부는 일반 분양 물량을 통매각 추진하려다 무산되는 곳이죠. 레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좀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 대우건설은 이번 리츠 계획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 예. 어떤 게 좀 다른 건가요? 리츠하고 통매각은 다른 게 통매각도 네.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든 시간 관계예요, 시간. 리츠는 네.
모든 그 주식으로 그 투자를 해서 소자본이 모여서 네. 리츠라는 곳에 투자를 해서 그 목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리츠가 보통 투자하는 데는 어디냐? 건물 같은 곳이에요. 네. 근데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아파트다 말하자. 아파트를 해서 임대를 받다가 분양하면 돈을 수익이 좀 더 생길 거 아니냐. 왜? 리츠 부동산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익을 내줬을 때 그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가들도 고액 투자가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네. 철저하게 리츠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이번에는 아파트 시장도 괜찮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또 대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크게 해서 아주 자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총매각을 해서 그 후에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리츠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리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비교적인 안전 투자처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해외 부동산 리츠의 경우는 하락세가 좀 더할 것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죠. 그렇다면은 좀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리츠가? 그렇죠. 아니, 일단은. 예. 절대 리츠가 불안하다, 오른다를 떠나서 중요한 건 부동산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아, 그렇게 안 합니다. 아, 부동산은 우상향.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우상향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이 와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네. 봐야 돼요. 예.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전 세계가 경기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지금 경기 부양하려면 돈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요, 안 낮춰요? 낮추죠. 이게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상향 쪽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부동산 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리츠 회사에 그렇게 결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갈 일은 좀 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아무래도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의 재건축 리츠 방식이 정비사업계에 좀 승부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쏭달쏭 이슈체크 저희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박관식 대표와 오프라인에서 상담 나눌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박관식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알보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